시작할까요? 오늘 최강욱 전 의원에 대해서 비상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당헌 제77조 및 당규 제7호, 제14조, 제32조에 따라서 최강욱 당원에 대해 당원 자격 정지 6개월의 비상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최고위원회에서 여러 이제 말씀들이 있었는데요. 그 상황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당내 막말과 설화, 그리고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서 엄정한 대처 및 경각심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 이 당내 인사들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기강의 해이함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런 일련의 상황을 당에서 볼 때 큰 부담이고 위기의 시작이다. 당이 경계심이 없어지고 느슨해졌다는 반증이다. 이대로는 안 된다. 당직자와 의원들이 경각심을 갖고 전환의 계기를 삼아야 된다 라는 말씀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뭐 혹시 뭐 질의 내용이 있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여러 이제 토론과 내부 논의는 있었는데 마지막 결론을 내릴 때는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최강욱 전 의원님 발언에 대해서 일부 의원들이 옹호하시거나 동조하신 부분도 있는데 다른 분들에 대한 같이 논의가 됐나요? 아, 그렇지는 않고 최강욱 의원에 대한 논의만 했습니다. 뭐 여러 이제 의견들이 서로 많이 있었는데 마지막에는 이 사안에 대한 어떤 중대성, 그리고 지금 앞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인식과 또 대국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것들은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고, 특히 당에서 이러한 문제가 불거졌을 때는 엄정 대처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고위원들이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네? 지도부 논의 과정 전에 최강욱 의원이랑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얘기, 저는 그 과정은 잘 모릅니다. 네. 혹시 어제 하영경 이거는 그 비상징계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비상징계라고 하는 것은 중대한 결정이고 중대한 결심이고 정치적 판단이고 거기에 따라서 당에서 비상징계에 대한 의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그런 얘기는 아니죠. 어제 허영 의원은 그 자기가 책임지고 사과하고 또 정개특위 위원으로서 사퇴한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홍익표 원내대표께서 네. 이제 당내 입장과 다른 발언들, 최근에 여러 탄핵 관련된 발언들 이제 얘기하시면서 그것도 좀 주의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아니, 그거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의 이제 부적절한 언행들이 있지 않습니까? 당내 막말이나 언행이라든가 이 부적절한 문제에 대해서는 말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 거고, 그에 따라서 당이 이제 경각심을 갖고 대처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 계기로 해서 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된다. 이 말씀에 함축적 의미가 다 포함됐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도 이와 비슷한 언행들이 반복이 되면 다른 논의들은 반복이 돼. 그거는 이제 뭐 오늘 이 자체의 징계 기준이 어느 정도 바로미터가 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예. 당 대표께서는 따로 어떤 말씀? 아까 그 말씀 제가 내용한 내용에 다 포함됐다고 볼 수 있어요. 제가 그거를 말씀드렸잖아요. 뭐 경각심에 대한 그 기강의 해이함이라든가. 발언의 논란이라든 이런 것이 당의 부담이고 당의 위기가 되는 거고, 이게 느슨함에 대한 거 아니냐, 그래서 다시 당을 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되고 그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뭐 이런 의견들을 당대표께서 얘기하셨고 저 최고위원들도 같은 입장이었다는 겁니다. 최고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윤리 심판원에도 넘어가는 상황이 되는데 그게 좀 미뤄지고 결론이 안 난 것 같은데 비상징계. 이거는 비상징계상이고 그 전에는 그 별개 사안이 되는 것이죠.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비상징계. 비상징계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잠깐 읽어드리면 비상징계 처분이 있어요. 그게 당규 제7호거든요. 거기에 따른 당원 자격정지로 6개월간의 비상징계를 의결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마칠까요? 예. 오늘 뭐 이 논의가 워낙 그 긴 시간 동안 이어졌기 때문에 다른 논의는 없었습니다. 그 얘기는 좀 있었는데 그거는 아마 내일 정도 다시 결론을 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당무위원회하고 중앙위원회 의결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논의들이 좀 있었는데 그거는 좀 정리되는 대로 오늘 결정을 못 내렸거든요. 그거에 대한 것은 다시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얘기는 오늘 없었습니다. 검사 탄핵안은 저기 30일 날 하기로 한 거 아닙니까 저희가? 예. 검사 범죄 등 피해에서는 23일 날 탈핵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더라고요. 그렇게는 안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탄핵을 하면 탄핵하고 표결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틀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는 그게 안 될 겁니다. 그 23일 날 어떻게 어떤 취지에서 얘기했는지 저도 좀 잘 몰라서. 예. 중앙이 일정 지금 잡힌 건 없어요. 아니 그거는 이제 아마 잡혀서 공고를 저희가 드릴게요. 예. 어차피 그건 공고하지 않습니까? 예. 이 정도로 마칠까요? 네. 긴 시간이었습니다. 예, 예. 좀 길어진 게 그럼 수위에 대한 의견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그거는 뭐 기자 여러분께서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왜 또 신기자? 왜 뭐? 그건 뭐 아니 이제 그 심기자의 뭐 질의의 취지는 알겠는데 그 이번에 당사자 아닙니까? 당사자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비상징계 의결이기 때문에 당 그 최고위원회 얼마나 많은 고민과 얼마나 많은 수기와 토론을 통해서 오늘 결정을 했겠습니까? 그거는 저 절차적 과정은 좀 잘 모르겠는데요. 오늘 자체 그 자체가 비상징계예요. 비상징계이기 때문에 비상징계 의결에 여러분이 좀 초점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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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